자, 콘테 오피셜 부임 이후에 지금 사진도 나왔어요. 트레이닝하고 있는 사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추가로 하고,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뭔가 그 미소 안에 가려진 카리스마. 네. 이렇게 웃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 빤히 웃고 있는데. 난 그거던데. 새끼들이. 아직 감이 안 오나? 약간 그거. 영상을 보고 싶어요. 웃으면서 이러면서 막 근데 절레절레 광기 어린 웃음이야, 약간 그쵸. 뭔가. 눈빛부터가 달라요. 이게 뭐 정말 이 감독에 대한 어떤 그 카리스마, 우리가 봐왔던 그 스타일이 있으니까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 그 에피소드들이 어떨까 지금 좀 설레는 마음으로 그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훈련을 지켜보는 사진이 공개됐고, 이미 지금 모든 축구에 대한 이슈는 뭐 챔피언스리그도 지금 계속 열리고 있지만 일단 콘테가 어느 나라건 1순위인 것 같아요. 그치. 콘테라는 감독이 와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도 하고 토트넘 역시도 어떻게 반등을 할까, 이에 대한 지금 기대가 아주 높은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콘테의 첫 경기가 언제일 것이냐. 지금 이번 주에 두 경기가 있습니다. 네. 컨퍼런스 경기가 하나 있고 리그에서는 에버튼 경기가 있는데, 컨퍼런스 경기는 못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컨퍼런스 경기가 비테스와의 서륙전입니다. 맞아요. 네, 한번 졌잖아, 1-0으로. 그렇죠. 서륙전을 해야 되는데, 스카이 이탈리아에서 콘테 비테스전 지휘는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워크퍼밋 발급이 돼야 되는데 워크퍼밋 발급까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는 지금 주말 에버튼전부터 지휘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워크퍼밋 발급이 빨라지면 곧바로 뭐 비테스에 또, 나올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뭐 사실 모르는 거니까. 그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비테스전은 네. 이제 저희가 라이브를 안 잡아놨거든요. 만약에 근데 콘테가 부임해서 지휘를 한다 그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오피셜로 저희가 합니다라고는 아니지만, 한다면 그래도 첫 경기는 같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예. 네, 그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뭐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공지를 드릴게요. 일단 워크퍼밋의 어떤 동향을 빨리 봐야 할 것 같고, 근데 뭐 물론 부임하고 첫 날짜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첫 경기의 의미가 큰 건 아닙니다. 근데 딱 하나, 벤치에 그냥 콘테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볼 가치는 충분한 거죠. 그리고 그 감독 경질 스파크라는 게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선수들이 뛰는 게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포메이션만 잡아줘도 위치만 한 3, 4, 뭐 3, 5, 2 찬우 형님 말씀처럼 그래. 3, 5, 2로 가자라고 그림만 그려줬는데 어느 정도만 해도 선수 막 뛴단 말이야. 네. 그리고 뭐 첫 경기부터 그러겠냐면 콘테 진짜 소심해 지랄하거든요. 맞아요. 조금 저기하면 이거 이렇게 하고 그 빡세. 빡세죠. 그러면 선수들이 바뀔 거야. 근데 그 분위기를 어쨌든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치? 그냥 그 첫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왜 가져야 되는지 라는 걸 말해줍니다. 선수단의 반응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역시 컸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로마노는 토트넘의 선수단은 콘테와 새 여정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흥분 그 이상이라고 감정을 설명했다. 뭐 이거는 뭐 콘느가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콘느가즘 흥분 그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 무리뉴가 왔을 때 토트넘의 이 선수단의 분위기가 좋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쨌든 위너입니다.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트래블 했던 사람이야. 챔스를 먹었는데 챔스 두 번 먹었잖아. 그럼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콘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누누아가 가지고 가는 텐션이랑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야 우리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콘테가 온 것에 대해서 선수단은 완전 막 들끓었다. 이런 점을 이제 로마노가 설명을 했고, 느낌이 좋다라고 이제 로마노가 또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콘테는 토트넘 감독직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파라티치가 그 마음을 바꿨다. 파라티치는 콘테와 함께 지난 몇 년간 대단한 일을 해온 인물이다. 유벤투스 때의 어떤 설명이 얘기를 하겠죠. 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둘 간의 궁합이 좋다는 거 이제 얘기하고요. 토트넘 관련 이제 내부 반응을 볼 수 있는 ITK 계정에서 선수들은 콘테와 만난 뒤 분위기가 고조됐다. 또 콘테 아래에서 뛰었던 선수들에게 메시지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뭐 프랑스 선수들이라면 캉테한테 연락을 받았겠죠. 형. 요리사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캉테는 그래도 착해가지고 그래도 나한테 뭐 리그 이렇게 우승을 안겨준 감독이야 했을 수 있어요. 네. 이때끼함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디에고 코스타 스페인 선수들한테 만약에 연락을 받았어요. 야 브라이언한테 야 힐 너 누구지 나 누구지 모르지 야 코스타 형이다 너 X나 네. 이러면서 너도 이제 문자로 나갈 준비해라 수틀리면 끝장이야 이런 얘기하고 막. 아마 네. 여러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리, 뭐 있겠죠, 선수들끼리. 야, 수도 이걸 하지 마라. 야, 감독 지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겠지. 근데, 그래도 이런 얘기도 사실 들으면 더 좋거든요. 적응을 하고 맞춰나가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ITK에서는 이런 얘기를 다뤘고요. 주위의 평가가 굉장히 정말
주목도가 상당합니다. 네. 일단 게리 리네커도 하나 언급을 한 게 있었어요. 똥싸게. 네. 똥싸게. 토트넘의 콘테 선임은 매우 잘한 선택이다. 콘테는 세계적으로 증명된 몇 안 되는 감독 중 한 명이다. 그래. 네. 근데 이 세계적으로 증명된 감독들이 다 자꾸 프리미어리그로 몰리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포체티노. 네. 그 사람도 이제는 거물이니까 우승을 못했지만 그 다음에 나겔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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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적인 지단. 지단. 그리고 네. 대표팀에서 생각하자면 한지플릭. 한지플릭이나 네. 어쨌든 우승컵을 들어올린 뭐 데샹. 아 그쵸. 이 정도 레브는 이제 좀 쉬고 있는데 네. 약간 느낌이 약간 내려온 느낌이라 빼겠습니다. 이 정도 제외하면 정말 다 피해를 했어요. 그렇죠. 진짜야. 그러니까 지금 안첼로티도 물론 내야 되고. 그래. 예. 네. 그러니까 아 프리미어리그 지금 감독 그 경쟁이 대단하다 이런 여기... 생각을 하게 되죠. 프리미어리그 진짜 유럽 대항전 그다음에 우승 뭐 하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예. 그 얘기 많이 하죠. 진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리그에서 따는 게 애매한 팀들은 이제 국제 대회에서 그냥 유로파 우승하는 걸 노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럼요. 예, 4위 안에 들어가기, 6위 안에 들어가기 정말 쉽지 않아. 그렇죠. 어쩌면 컨퍼런스 우승이 유로파권 진입보다 쉬울 수 있다는 얘기들이 괜히 나오는 나올 정도로. 그래. 네, 그건 좀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예. 이해가 되는 표현이고. 이제 조던 앤더슨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리버풀하고 아틀레티코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기자들 컨퍼런스에. 그래가지고 콘테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콘테는 세계적인 명장 중 한 명이다. 또 한 명의 명장이 프리미어리그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쟁팀들한테는 되게 따끔한 어떤 그 긴장감을 주는 그치. 그런 좀 소식이지 않을까. 아, 이 감독도 오네. 약간 이런 반응을 주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팀들 선수들끼리 보면서 와, 씨, 저 아저씨 또 오네. 네. 아, 이제 토트넘은 경기 빡세겠는데 이런 생각 하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선수들도 다른 팀의 소식에 대해서 당연히 귀를 열어두고 당연하죠. 반응을 보거든요. 예전에 그 제라드 자서전에 로만이 첼시 인수했을 때 그때 약간 느낌이 달랐다 그랬어요. 다른 구단들과 다르게 이 구단이 정상을 향해 간다는 느낌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도전 정신을 받게 됐다. 그래, 웅성웅성 하겠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저기서 되게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야, 이거 우리 어떻게든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저기 한번 뛰어넘어보자. 그래. 이런 어떤 마음을 되게 가지게 됐다는데 당연히 선수들한테도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리그 내에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펩 과르디올라도 지금 맨시티 VA전 이제 저는 이제 그 경기 중계할 건데 그 경기 앞두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또 콘테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맨시티가 지금 단기적으로 2연패를 하면서 약간 주춤했단 그렇죠.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콘테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펩은 프리미어리그 복귀 환영한다. 그의 경력이 말해준다. 그는 여러 곳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룬 감독이다. 그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위의 평가를 보더라도 콘테에 대한 이 주목도, 칭찬, 그의 명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콘테와 케인에 대한 얘기를 사실 이 언급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케인은 지금 여러 가지로 떨어져 있어요. 네. 프리시즌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잖아. 본인은 나가고 싶었고 결국엔 그게 안 됐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팬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았고 그래서 본인이 프리시즌을 제대로 못 보낸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술적인 수혜도 전혀 받지 못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폼이 엉망이야 지금. 예.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우리가 여름 때 한번 토트넘하고 콘테하고 링크가 났을 때 콘테가 그래도 토트넘에 부임하면 마음이 조금 떠나있는 케인이 다시 토트넘 그럼요. 자유를 어느 정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명망이 있는 감독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콘테가 직접 오게 되면서 그치. 케인 입장에서는 좀 더 기대케 만드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케인이에요. 내가 케인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정입니다. 네. 맨시티로 가려고 했어. 토트넘보다 맨시티가 우승이 가까운 구단입니다. 근데 못 갔잖아. 그러면서 아 이제 내 커리어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독이 눈 왔네. 아이고. 딱 보면서 와 됐네 진짜. 네. 와 이거 나는 진짜 트로피는 못 따나 보다 생각을 하다가 콘테가 온다 그래. 모르겠는데 일단 잘 보여봐야겠다. 네.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감독들 중 하나야. 네. 왜냐하면 그 어떤 감독들보다도 자국 리그, 자국 대회에서의 경력이 대단한 그래. 좋은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콘테를 기대할 수 있고 풋볼 런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케인은 콘테의 선임과 구단의 야망에 매우 흥분되어 있다. 사실 이걸 구단에게 되게 바랬을 거예요. 다음 저 진취적인 과정을 밟기 위한 하나의 선택을 그렇지. 구단이 내려줄 것. 맞아. 근데 콘테 선임은 진취적인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케인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콘테도 케인을 칭찬한 적이 있었어요. 2017년에 한창 이제 첼시가 공격수 영입에 엄청 나섰을 때 우리 흔히 아는 루카쿠 모라타 그 사과가 되게 많이 이제 찔했던 시기도 했었고 그때 케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케인은 현재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 중 한 명이다. 만약 내가 공격수를 한 명만 살 수 있다면 케인을 택할 것이다. 그는 완벽한 공격수다라고 칭찬을 했죠. 이때가 이제 첼시 있었던 타이밍이니까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 중에 뭐 얘기를 하면 당연히 케인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이거 이때는 진짜 잘했을 때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 모라타 영입을 결국 첼시가 했지만 그 이후에도 케인 링크가 좀 있긴 했었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콘테는 케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 드디어 콘테가 쓰는 케인을 볼 수가 있게 그쵸. 됐습니다. 이 부분이 기대가 되고요. 자, 손흥민은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케인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이제 손흥민 얘기도 해야 되는데 손흥민에 대한 당연히 이제 주전으로 쓰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무리뉴 첫 골을 손흥민이 넣었고요. 누누 첫 골을 손흥민이 넣었어요.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뭐 구장 첫 골 막 이런 거 다 있잖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콘테 에버튼이랑 경기를 했다. 네. 첫 골 손흥민 가능성 존나 큽니다. 그렇죠. 이게 뭐 첫 경기가 어디냐에 따라 아마 달리지 않을까 싶을 거예요. 싶어요. 비테스전은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 네. 모르겠지만 에버튼전이라면 가능성 충분해. 그렇죠. 네. 그래서 웨스트햄전 무리뉴에게 첫 골을 안긴 손흥민, 그리고 맨시티전 누누에게 첫 골을 안긴 손흥민. 그리고 이제 과연 콘테에게도 손흥민이 첫 골을 안길 것이냐. 참 그 두 감독 다 손흥민 되게 이뻐했던 기억이 많이 나죠. 우리가 찬우 형이랑도 얘기했지만 안 예뻐할 수 없어. 맞아요. 일단 잘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애티튜드가 한국 선수들은 감독들이 예뻐할 가능성이 큰데 더군다나 좀 잘해? 그쵸. 지금 PL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야. 잘하고 성실한 부분. 그럼. 이게 콘테 감독이 원하는 딱이야. 이상향과 딱입니다. 솔직히 약간 군대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느낌이 있잖아. 되게 열심히 다해주고 맞아. 감독의 말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래. 느낌이 있는데 손흥민과 콘테의 궁합도 우리가 역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이후에 콘테 하면 언제나 이적 시장에 이슈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링크들을 한번 더 체크를 하고 누가 좀 어울릴까 뭐 이런 거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